저기 제가 네. 이 화면으로 가까이 가면 네? 제가 크게 보이실까요? 아니죠. 카메라로 아니, 가까이 가요. 이런 걸 몰라가지고. 예예. 예. 화면으로 가까이 가면 또 멀어지죠. 아 그래요? 예예예. 예, 예. 그럴 수 있어요. 자 박광규 씨. 안녕하세요. 아 예. 너무 좋다. 아. 여름으로 가볼까요? 야 들지 마. 팔 들지 마. 야 팔 들지 마. 팔 들었어. 팔 들었어. 팔 들었어. 요 사진으로 멈출게요. 네. 여름은 이 사진으로 갑니다. 아니 근데 저... 우리 다 좋은데 지금 본인만 들지 마 들지 마 하셨잖아요. 아니 왜냐면 예. 제 저기 친한 언니 있잖아요. 네? 경호 언니. 네네. 경호 언니가 왜 너 언니라고 생각해. 김경호 씨. 예. 야 너 그 함부로 팔 들지 마라. 예? 특히 어? 너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. 왜냐면 전 국민들께서 지금 식사하시는 시간인데 다행히도 6시에서 10시 8시, 8시 사이인데 네. 지금 9시예요. 어, 어. 예, 괜찮아. 예. 들어도 되는 시간이에요. 예. 어, 괜찮아. 예. 임신하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? 임신하라고 먹는 거 이거 먹으면 절대 못 드는 거 아니에요? 임신하시는 분이 드시면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요. 꿈이 있는데. 네, 면역에 좀. 그래서 그리고 2번 곡은요. 멀어지는 네 모습 가슴 아프지만 영원히 함께할 우리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. 2번 후보 주시죠. 아, 방금 계세요? 아, 본인 맞습니까? 제가 잘못 찾은 거 아니죠? 저는 DJ 박경림입니다. 우리들의 박광규 씨입니다. 지금 오늘 네.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진짜요? 왜냐면 관객분들 모시고 이게 얼마 만이에요? 아, 작년 12월 29일 부활 콘서트 이후로 처음이죠? 시작부터 우시면 안 돼요. 앞으로 울 일이 많아요. 네. 아. 어떡해. 천년의 사랑이 초대박이 났어요. 사실 메가 히트를 쳤거든요. 근데 저희가 알던 메가 히트와 실제로 박광규 씨가 느꼈던 그 결이 되게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천년의 사랑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바로 뭐 초대박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그것도 몰랐어요. 뭐 히트를 했나? 실제로 통장에 뭐가 찍히면 이거 대박인가? 이렇게 알고 있지. 전혀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제 알아볼 방법도 없었고 실감이 예. 안 났던.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기획사하고의 신뢰는 거의 제로니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좀 애증의 곡인데 그냥 뭐 부르면서 야 너 좋겠다 노래 대박 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좀 뭐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좀 안 좋았죠. 그러니까. 근데 좀 정말 싫었어요. 하기가. 그래서 사실 여러 인터뷰에서 천년의 사랑을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오늘 사실 첫 곡으로 천년의 사랑을 부르신다고 깜짝 놀랐거든요. 이제 그런 모든 마음이 녹아내린 건가요? 아니 이분들 때문에 그러지. 아, 다 때문에. 여러분들 때문에. 이 시국에 이렇게 거리 두기까지 하시고 마스크 전부 착용하시고 언택트 월로 네. 하셨는데 지 대표곡을 안 부르면 그거는 이거는 저 사기죠. 사기다. 제가 뭐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한 거는 그 참, 예, 당신께서 어디 여행도 못 가시고 부모님 두 분도 뭐 손자 손녀 때문에 손자 손녀 이제 뭐 뭐가 떨어졌나 늘 고민하시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.
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박수 쳐 주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. 그때는 뭐 거의 밑빠진 독이었으니까 그 마음은 모아놨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건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박완규 씨는 본인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, 그리고 박완규 씨의 아버지는 박완규 씨에 대한, 내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 3대가 그 사랑과 책임감으로 버텨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.